그래서입니다. 제가 요즘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던 이유,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. 최근에 여기 어깨를 다쳤습니다.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있었고 좀 영상이 나오는 게 좀 그래서 대리는 한동안 쉬었어요. 돕는 모빌리티 위패드 양재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업 일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안 했었고, 다시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순익만 팍팍 넣으면서 한 달에 딱 얼마큼 딱 버는 거 이렇게 목표를 해서 했었었는데, 나가려고 딱 하는 그 찰나에 제가 용인 포곡 금어로 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도로 이제 그 노면이 사라진 거기에 제가 타고 다니는 컴포트, 그게 방지턱을 탁 넘자마자 내려오면서 맨홀이 이랬어요. 깨져가지고. 아무튼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. 매일 사람들을 한 뭐 5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도 만나거든요.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, 여러 사람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다양한 이유들을 듣게 돼요. 뭐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제가 다친 상태에서 또 대면을 하기도 하고, 저는 대전장구를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. 다쳤을 때 갑옷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무릎 보호대, 장갑, 헬멧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때는 좀 빠른 속도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쳐서 그렇지 다른 데는 하나도 안 까졌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안전장구를 꼭 하자, 어떤 거를 제가 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, 그리고 좀 앞으로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그 남겨드리고, 고정 댓글에 안전장구 관련된 것들 올려놓을 거거든요. 그거 보시고 우리 그 안전장구를 안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그거를 좀 구매하셔가지고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 사고 났었던 그 안전장구는 어깨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활발하죠, 진짜. 보호대가 여기 다 이렇게 뼈대가 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다쳤다. 제 무릎 보호대도 끈이 다 끊어졌고, 그거 외에 이제 있는 의류 관련된 보호장구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도 제가 하고 있던 형태가 이런 거였는데 후크 형식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있어? 귀찮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? 그럼 이렇게 입어야 돼? 그러면은 냅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죠. 유럽 인증 C 등급이 있는 보호대입니다.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. 팔꿈치 보호대인데, 네, 이런 식으로. 단점이 이제 이런데, 땀띠가 12시간 일하고 나면은 여기가 빨개져요. 최악이죠. 땀띠가 피딱지가 났는데? 넘어지면 아시죠? 딱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여름용 장갑도 필요해요. 손바닥과 요 너클. 넘어지면 이거 넘어지기 때문에. 너클가 그래요. 네, 요거는 어떤 용도냐면은 약간 호신용이라고 보면 돼요. 고격 한 3-4년 하다 왔다 분위기 좀 숙연해집니다. 요런 LED 백팩도 이렇게 마감을 해놔서 안 떨어지게 해놨거든요. 돕는 모빌리티 문규 점장님이 만든 거고요. 이럴 때 이렇게 딱 하면서 오늘 딱 할 수 있는. 이제 여름에는 이 정도 세팅으로 하고, 가을 같은 경우는 옷을 입으면 무조건 좋거든요.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런 이제 안전장구들이 좀 있어요. 여름에는 좀 입기가 부담스럽잖아요. 안전자켓도. 경량 점퍼인데요. 이거는 보호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굉장히 좋은 소재다. 척추 여기. 오 이거 봐. 오. 제가 입었을 때 한번 느낌 보여드릴게요. 약간 일반 캐주얼 자켓 같은데 약간 어깨도 살아나고, 바지도 이런 게 있어요. 여름용이 이렇게 방사 보호대가, 무릎 보호대가 있어요. 고관절. 그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밴드 스타일, 조거 팬츠 스타일도 있고요. 여름용이 네. 아닌가 보네요. 맞아요. 네. 라이딩 자켓 스타일도 있어요. 여기도 다 보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.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보조기를 하는 동안 영상에 좀 나오지 않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고, 제가 안전장구를 하면서 다치지 않았어서 여러분들도 좀 안전장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하단 댓글에다가 링크로 박아놨으니까 구매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일하시고 행복한 대리 업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